안녕하세요. DJ 랑카랑카 블랑카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웬? 아, 우리 봉숙이 왔어? 앉아, 앉아. 사장님, 3번 테이블에 떡볶이 1인분 서비스 부탁해요. 뭐라고요? 안 된다고요? 봉수가 미안해. 사 먹어. 사장님 나빠요. 서비스 없어요. 봉수기한테 미안해서 라이브로 노래 한 곡 띄워 드릴게요. 밤빛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밤빛 내리는 이 영동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 사람. 오늘 이 시간 저 DJ 랑카와 함께 80년대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렛츠고 여행, 렛츠고!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토크 더 트로트! 야, 지금 계속해서 80년대 이야기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이라면요, 80년대 이야기로 한 1년치 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형님, 오늘도 80년대 이야기 계속 가실 건가요? 아, 일단은 네네. 트로트한테서는 그 이후에 다시 나오지 않았던 그런 네네. 전성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이때 네. 정말 지금까지도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는 트로트계의 걸출한 스타들이 대거 다 출연을 했고 그런 그분들 얘기는 조금씩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80년대 이야기를 한참 했던 것 중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3S. 네, 제가 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왕성한 그 어떤 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났고 네, 그리고 또 약간 반문화가 왕성했다는 그거 네. 자꾸 그쪽으로 쏠리죠 왜 자꾸? 반문화가 왕성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네네. 이제 근데 반문화까지 연결을 시켜주시는 바람에 얘기를 네네. 좀 얹어보자면 네네네네. 실제로 그 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특히나 이제 통금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흥업소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일단 돈이 있어야 유흥업소에 가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경제적인 성장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이제 생기는 돈 갖고 밤에 가서 술도 한잔 하고 또 노래도 한번 듣고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으로 뭐가 생겨나냐면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뭐 이런 거, 이런 문화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저기 그 중동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줬는데 네네. 여기서는 뭐 제비한테 다 뜯겼다 뭐 이런 얘기. 그 나중에는 이제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로까지 그때가 이렇게 그렇죠. 딱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런 공간들 속에서 또 나름대로 이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트로트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대중적인 그런 음악 장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트로트에 대한 어떤 붐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합니다. 제가 그 선배님들이 대기실에서 네네. 예전에 활동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캐바레가 굉장히 많았을 때. 맞아요. 그때 선배님께서 아, 그래요? 그때 캐바레가 정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캐바레를 13군데까지 들어봤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드레스 자락을 예. 이렇게 한쪽에 말아치시고 예. 바로 옆에 또 캐바레가 있대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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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하루 저녁에 13군데 15군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가장 트로트가 부흥했던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행사로 그게 다 옮겨갔지만 그때 당시에는 밤업소가 주 수입원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네.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밤업소들이 돈도 많이 벌어줬지만 네네. 사람들이 알아야지 업소에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TV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네네. 그런 시장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는 80년대 후반에 특히 그 TV에서 적극적으로 트로트를 좀 부흥시키려고 막 합니다. 그때 전통가요다 이런 얘기를 붙여가지고 뭔가 소개도 많이 하고 네. 뭐 또 성인가요라는 이름도 그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젊은이들의 우상 소방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 전통가요에 뭐 이런 식의 그런 네.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1988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MBC 10대 가요제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트로트의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주현미 씨 최고 인기상 최고 인기상 현철 10대 가수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트를 막 이렇게 한 3분의 1은 늘 차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맞아요, 만들어지니까 맞아요. 네. 그때가 굉장히 참 정성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현미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그럼요. 그때 주현미 씨는 트로트 제2의 전성기의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잖아요. 60년대 엄청난 전성기가 있었고 또 80년대 그 중후반에 트로트의 또 제2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일 큰 수혜자는 주현미라는 거죠. 근데 85년에 비 내리는 영동교로 데뷔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원래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예. 그럼 데뷔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까? 그 사실은 그랬다고 봐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충 말하는 이제 나이를 속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행사나 업소나 이런 데에서는 활동을 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84년도에 쌍쌍파티로 진짜 일약 유명하죠. 얼굴 없는 가수가 네. 고속도로 용 테이프의 원조예요. 네. 그래서 테이프를 딱 틀면 테이프가 이렇게 딱 뒤로 돌아가가지고 뒤까지 다 끝날 때까지 쉬질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메들리의 지금의 메들리의 원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음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 없어요. 집집마다 다 있으셨어요. 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이건 몇백만 장이 팔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는 얘기만 있고 그리고 이제 85년에 이제 비대리는 영동교로 정식 데뷔를 해서 TV에 딱 나왔을 때 야, 그 뭐 소리로만 듣던 내 말로 음악으로만 듣던 그 여자 그때 드디어 이제 눈으로 주현미 씨를 갖다 보게 된 거예요. 무명 시절이 없는 그러니까 데뷔할 때 이미 스타였던 그런 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사랑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 주현미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너무 좋아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트로트의 분위기가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로트는 옛날에 한이 아니야. 경기의 호황 속에서 이제는 흥을 좀 느끼고 싶은 사람들, 좀 놀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욕망을 고스란히 그냥 관통을 시켜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 나오는 이렇게 명칭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강남 문화를 많이 다루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여기는 영동의 영동, 그렇죠. 영동 한 예. 사랑의 거리 뭐 예.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신사동 그 사람 그래서 흥이 이제 강남 내리는 영동교. 야 그러니까 강남을 이렇게 주제로 해가지고 흥이 이렇게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남의 땅값이 올라온 게 아닙니까? 강남의 땅값이 올라서 그래서 올라서? 강남이 주목을 받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강남 가서 놀고 싶고 도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들이 더욱더 네. 사랑받고 예. 개인적으로 제가 돈이 있다면 예.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해서 주현미 선배님께 노래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뭐라? 개봉동 그 사람. 제가 서울에 개봉동 사는데 땅값이 조금 올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 비내린 영동교 그 다음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뭐 마주치는 눈빛이 이거죠 짝사랑. 그럼요. 진짜 그야말로 흥부자 트로트의 완성판 주현미 씨가 해놨다. 근데 너무 이렇게 사랑받다 보니까 루머가 주현미 씨는 그렇게 많았어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 게 무슨 안 좋은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듣긴 들었었거든요. 안 좋은 병이라는 게 에이즈 설이었죠. 그게 제일 컸었고 주현미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가 만들어지는 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큰 작용들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우선 하나가 화교 출신이에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때 당시에 우리가 글로벌화되는 그런 그 첫 단계였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좀 이질적이고 이국적인 느낌들, 이런 느낌들도 상당히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약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주현미 씨는 그때 당시에 시대가 요구했던 스타였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뭐 거기다 이제 장조 트로트, 단조가 아닌 장조로 노래를 불러서 느낌이 굉장히 밝아진 그런 트로트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그렇네요. 이제 사람들이 매료된 거죠. 아니 죄송한데 단조, 장조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음계상으로 장음계를 사용했느냐, 단음계를 사용했느냐 그런 건데 이제 장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이 음계를 쓰면 장음계고 네. 라시도레미파솔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쓸쓸하면서 우울한 듯하고 웅장하고 이런 느낌. 주현미 선배님 때부터 장음계를 쓰면서 좀 흥이 있는 짝사랑 같은 노래를 들으면 네.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네. 마주치는 눈빛이 그 장조입니까? 예, 장조. 예. 네네네. 그런데 죽도록 사랑하면서 일단 비극성이 딱 느껴지잖아요. 신나지요? 신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미자 선배님의 여자의 그러니까 여자 일생 보면 참을 수가 없도록. 아, 이건 슬프다. 그것도 이제 빨리 하면은 빨리 해도 눈물 나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80년대 중반에 가장 그 폭넓은 시도는 기본적으로 밝은 리듬에 거기에 장조로 트로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트로트가 아니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트로트 풍의 창법들이 있지 실제로 악보만 놓고 보면 전혀 트로트라고 못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현미 씨가 정점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네. 이렇게 좀 흥겹고 경쾌한 트로트가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대중분들이 또 그런 분위기와 그럼요. 노래를 원하니까 이렇게 크게 네. 사랑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뭐 흥 트로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트로트의 전성시대가 이후에 90년대까지 쭉 이어지고 그 흥 트로트의 홍진영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고 그렇죠. 예, 박현빈 씨 이런 사람들이 다 흥트로트의 계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또 한 가지 일본하고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앵가의 원조가 어디냐 이런 논란들이 막 그때 일어났었어요.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트로트의 원조가 한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여러 학계에서 좀 나오고 아 일본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도 트로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던 게 80년대 말서부터 아. 그때 뭐 사실은 대중문화평론가 1세대 분들이 좀 있어요. 트로트를 진짜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트로트가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정리가 됐고 그게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나란히 학술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점도 반드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진도를 좀 빨리 나가봅시다. 80년대 그 네. 언급해야 될 가수들 굉장히 많아요. 주현미 선배님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네. 보세요. 그 김수희 씨. 아, 남행열차.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이분은 진짜 판소리에 입각한 그런 그 한설인 그런 창법. 시원시원하시죠, 진짜. 예, 이런 창법들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또 최진희 씨. 이 부분은 스탠다드 팝에 가까운 그런 트로트예요.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트로트들 갖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문희옥 씨 얘기하지 않으시죠? 문희옥 씨는 맞아요. 사투리 그 트로트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데뷔를 해서 사랑을 받고 뭐 문희옥 씨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360만 장을 팔았다는 그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고 역대 그게 판매량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으로 알고 있어요. 네, 280만 장. 근데 그 문희옥 씨가 비공식적으로 깼다라는 그런 그 주장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때 당시에 문희옥 씨의 사투리 디스코 메들리 이거는 주로 길보드에서 팔렸거든. 아, 불법 복제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몇만 장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공식적인 집계로는 한 100만 장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360만 장이 팔렸다고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어서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그러네요. 트로트는 불법 복제도 많아. 그냥 막 함부로 그렇게 막 그러니까. 저작권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80년대 이렇게 엄청나게 트로트가 부흥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락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90년대 가서 그냥 뚝 끊기죠. 그 명맥이.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트로트의 인기가 끊겼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또 지어야 되는 분위기가 됐는데요. 아쉽죠, 좀. 네. 그러니까. 끊긴 거를 다시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해서 있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잠시 끊게 돼요. 하지만 계속 그 트로트의 인기를 온 국민이 사랑하는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더 트롯!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